자, 서울약품의 원기소 장건강 365. 두 분은 어떻게 뭐 배변이 괜찮으십니까? 예, 뭐 질동하고 있습니다. 아, 질동하고 있어요. 예. 우리 저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두 컵 마시고 예, 루틴입니다. 아, 그래요. 두 분도 어느 순간 장 기능이 좀 시덥지 않을 때는 이 바로 장건강 365를 기억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매 후기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포 먹고 오늘 아침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남자 1961년생인데 만성적인 가는 변과 설사, 잔변감을 달고 살다가 차전자피 가루로 만든 H 제품을 큰 통으로 써서 먹으면 그때는 쾌변 효과가 있는데 먹고 나면 다시 도루묵이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용민 선생님께서 유튜브 중에 광고하는 걸 보고 김용민은 거짓말을 안 하겠다 싶어서 일단 한 상자를 구매했더니 10,000원 즉시 할인되고 두 개 사면 택배비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왠지 좀 조작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성능에만 관심이 있지 이렇게 뭐 가격이나 이렇게 여러 조건들을 따지진 않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거 주작한 거 아니에요. 예. 자, 어제 도착하자마자 한 포를 뜯어 먹었더니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바로 굵은 변을 보게 됐는데 예,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설명에는 하루 두 포 먹으라고 돼 있는데 당분간은 한 포만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전에 먹던 것보다 더 위생적이고 휴대하기도 편해서 좋네요. 아, 전에 먹던 것보다 더 위생적이고 휴대하기 편하다. 아, 그런 말이었군요. 나는 전에 싸던 똥보다 더 위생적이다. 이번 똥이 위생적이다. 그 얘기인 줄 알고 똥이 위생적이면 뭐 얼마나 대단히 위생적이라고.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훈련을 나가면 부대에서는 안 그런데 훈련을 나가서 뛰어다니고 밥을 먹고 이러면 이게 뒷산 가서 야삽으로 땅 파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항상 황금빛을 그때. 아,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황금빛을. 그래서 금인 줄 알고 네. 아, 예. 찍어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 자연이 좋아요. 네. 원기소 장건강 365를 만든 서울약품은 그냥 건강식품회사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일반 의약품까지 개발하는 전문기업인데 이번에 저 코로나 치료제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자, 산학공동연구소에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상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 제대로 만든 장건강 365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저 장건강 제품들은 대부분 차전자피를 성분으로 합니다만 이 관련 제품을 끊으면 도로 화장실에 못 가는 그래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전자피의 식이섬유 효과만 기대서 장건강 회복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빅똥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장건강 365는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기능 외에 셀렌 건조 효모가 배변 활동,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김치에서 뽑아낸 유산균이 함유돼서 장건강에 근본적인 도움을 줍니다. 아, 그래요. 똥을 싸면 김치 냄새가 좀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네, 김치 냄새는 안 나고 똥 냄새만 납니다. 똥 냄새만. 네. 자, 현재 원기소 장건강 365의 인터넷 최저가는 36,000원. 그러나 김용민닷컴은 무려 10,000원 싼 26,000원. 네. 자, 김용민닷컴에서 원기소 장건강 365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이거 드셔보실래요? 허기를 달래다가 또 많은 게 또 나오면은 곤란하긴 합니다. 저는 갑자기 이거 실험해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누구요? 예, 누구, 저 직장 동료가 있는데, 네.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그 한 포 더 가져가서 실험해보고 다음 주에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저 다 가져가시죠. 예. 아이고, 이 동료애가 출중하십니다. 뭐 씹어먹어도 되네. 송국장 걸...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가져갈게. 송국장.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하나만 더 얘기하죠. 국민의힘
국민의힘. 아 진짜. 근데 우리 브랜드 전문가 손혜원 의원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 전문가로 거듭나신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 아니 국민의당이 있는데 국민의힘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홍보본부장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김수민. 예, 김수민. 그분을 영입한 사람이 안철수. 안철수. 예, 국민의당에서 영입해서 국회의원을 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아, 국회의원 되세요, 그분이? 지난번에 국회의원 했죠. 예. 아, 뭐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미래, 미래. 국민의당. 아, 예. 존재감 없었지만 했는데 그분이 뽑아낸 이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국민이란 키워드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근데 상표법상 두 개 브랜드가 세자가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은 네 자 중에 세 자가 겹치기 때문에 글쎄 말이야 이건 표절 시비가 붙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 뭐냐면 선관위에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딱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국민의당이 목소리를 높이면 선관위가 허락을 해주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아~ 판단이겠다. 결국 저 안철수는 부인했지만은 합당하려는 거 아니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치려고. 아니 어쨌건 김수민 본부장이 안철수 대표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저희가 대표님 이러저러 따져보니까 국민의힘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사용하면 좀 어떨까요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 이제 제가 안철수 대표의 마음에 빙의돼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무이념적인 성격의 이름을 좋아하거든요. 국민의힘 뭐 하여튼 괜찮아요. 좋잖아요. 국민의힘. 그래서 자기들 국민의당 국민의힘 아 좋습니다. 뭐 쓰시는 것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양해를 했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지. 국민의당에 이런 방구도 안 하고 딱 발표를 했으면 제가 국민의당 지지자라고 하면 빡치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김수민 본부장이 최소한 안철수 대표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아니 브랜드를 발표했는데 국민의당에서 딱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깨질 일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허락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이념에서 벗어나는 정당은 다 환영한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김종인 대표가 지금 포지션에서 구구를 떼어내기만 하면 나도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라는 러브콜의 화답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이, 그 말이 어려운데 뭐 결국 합당하겠다는 얘기네. 이제 그 얘기를 누가 물었나 봐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한테 네.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후보 어떻느냐 그러니까 네. 아이고 뭐 남 줄 거 있어 뭐 우둔한 짓을 왜 해? 이렇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게 뭐지 뭐 이름은 가져오고 그 사람은 팽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어보고 그렇지 예 하여튼 그 노인네가 보통이 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은 근데, 어쨌거나 본인이 예. 대권 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긴 하겠죠. 저는 뭐 이제 네이밍 전문가는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이념이 전공인데 예. 이 사실 이제 국민 뭐 한국 국가 이름 들어가는 정당은 좀 극우 정당이 많아요. 아. 옛날 우리 중국의 국민당 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조사를 해봐서요. 보니까 독일을 위한 대안 이게 독일 극우 정당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영국 독립당 이것도 극우 정당이야. 이탈리아 자유국민당 이것도 극우 정당이에요. 그러네. 예. 근데 이게 아니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전에 한민당이라고 예, 한국민주당 예, 예, 예. 예 여기도 사실상 극우예요. 극우지 극우. 예. 예. 예 그게 있는데 실제로 근데 여기 제가 영어를 오늘 봤어요. 예. Pulse of People이더라고. 어. 보통 국민을 이제 이게 국민 뭐 국가 민주주의 이게 사실은 아 Force예요 Force. 예, 예 Pulse로 해놓고 of People로 해놨더라고. 보통 국민 이런 말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게 영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대부분이 예. 그 일본 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에서 후쿠다와 유키친가 그 사람이야. 근데 이거를 국민을 네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피플로 하기도 해요. 네이션으로 하면 극우야. 근데 피플로 하면 사실은 좌익이에요. 좌익. 아 그러네. 인민이지 인민. 인민이지 인민. 네. 인민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인민의 힘이지. 인민의 힘. 인민의당. 그러니까 이제 아, 인민무력부네. 인민무력부. 인민무력부. 인민의 힘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참 보니까 쟤들이 하니까 이걸 또 트집 색깔로는 트집을 안 잡네. 아 그래요. 아이고. 아 그래요. 아 이런 여기서 안철수가 오케이 했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네. 아.
저는 시그널이 있다고 보고 어쨌거나 서로 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선언으로 생각해서 둘은 한 몸처럼 굴게 되지 않을까. 국민의당, 국민의힘. 그리고 전 그러면 국민의힘은 약자를 뭘로 하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저희가 국힘에서 옛날에 그 국민의힘은 사실 정청래 의원이 일대 회장을 했던 2003년에 만들어진 언론개혁을 중심으로 했던 시민단체거든요. 예. 그 이름을 그대로 도용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큰 문제이고 모욕적인 행동이기도 해서 아 근데 뭐 이 이름 오늘 아마 이제 내일이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그냥 할 것 같아요. 된다는 분위기랍니다. 예.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자들은 정당 이름을 본인들의 색깔을 지울 때마다 바꾸는데 민주정의당 했다가 삼당합당 하면서 민주자유당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해창이 하면서 신한국당으로 갔다가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 한나라당으로 가고 이명박이 한나라당 하는 게 꼴보기 싫어갖고 박근혜가 이명박의 색깔을 지우려고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꾸고 빨간색으로 옮겨갖고 새누리당이 또 선거 때 되니까 박근혜 색깔을 좀 빼려고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는데 그것도 실패하니까 미래통합당으로 갔다가 미래통합당이 또 황교안의 색깔을 지우려고 이번에 또 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전 차라리 이념정당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공화당이든 공화당 안 노릴 정, 테니까 안 노릴 테니까 공화당으로 이름을 정하든 아니면 원래 좋아하시는 민주정의당으로 가시든 네, 좀 아, 그래요. 원래 이 보통 이제 국채라고 합니다. 나라의 정체를 가지고 네네. 당 이름을 많이 짓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 한쪽은 이제 공화당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좌우 밸런스가 좀 맞는데. 그리고 우리 김종인 대표님 원래 저기 서강대 교수하다가 전두환한테 국보위 한 것만 사과하셨는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민주정의당의 창당 발기인으로 참석하셔서 국회의원 됐어요. 학살자 전두환과 함께 민주정의당을 창당하신 창당 주역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사과하신 걸 못 봤는데 예. 그러고 나서 전국구로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민주정의당으로 그냥 가세요.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어울리는 이름인데. 국보의당 어떨까? 국보의당. 국보당. 국보당. 국가보안당. 예, 국가보안당. 저기, 그 말씀하신 게 옛날 저기 그 가수 있잖아요. 국보소녀 욕보이는 것 같아요. 아, 국보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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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동화당 어떨까? 동화당. 동화당, 아, 야, 세다. 동화당 말고, 동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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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다. 아, 센데. 예? 동암은행당 말고 동화당, 동화당. 아, 예. 그럼 그 뇌물로 징역사신 얘기를 꼭 여기서 꼭 하셔야 됩니다. 김종인 대표가. 뭐, 그분의 빛나는 이력이죠. 그 감옥생활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성숙시키는데요. 성숙시키는. 아, 그렇군요. 예. 그때 집행유예로 나왔을걸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아, 깜빡 살았어요, 좀. 예. 그렇네요. 자, 그런 알겠습니다. 분입니다. 저기, 내일 반스가 그 완치돼서 나온다고 하대요. 아, 다행히 완치가 되셨나 보네요. 예,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냥 풀려나는 모양인가 봐요. 아니, 이거 뭐야? 검찰이 지금 보석 취소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카타부타 얘기가 없고 뭐야 도대체 이게? 빤스는 그대로 또 돌아갑니까? 미래통합당의 미래통합당 지지율의 멱살을 지어주실 우리 정광원 대표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저 법원에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고 바로 수감한 채로 그 재판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 풀려나가면 게... 자가격리 기한도 없나요 이제? 네? 자가격리 안 하고 이제 언제 완치된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 완치된 사람은 뭐, 어떻게 하는지 뭐, 모르겠어요. 저, 타가격리로 입원돼 있던 분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 빤스가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얘네들은. 그러면은 우리 전 목사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두는 거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진정한 혁명가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 아,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들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매우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표어나무가 빤스 구속운동 벌였을 때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이 그냥 빤스가 밖에 있는 게 더 좋다. 빤스 그냥 내버려둬라. 이랬었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났고. 아니, 내버려둘 수는 없죠. 아니, 처벌해야죠. 아니, 성형 얘기는 괜찮은데 그 양반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나중에 또 빤스에 대해서 또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단 말이야. 아니 이게 도대체 이 빤스를 이게 뭐 응징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너무 화가 나니까. 전 빤스가 하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빤스가 주역이고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저기
교회 주위에 상인들이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한대요. 아, 예, 일단 그 동네 주민들이 그 통화나무가 예. 저기 주도하는 겁니다. 아, 그거. 그래요, 그래 내일 기자회견해요. 실제로 민초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 김용민이 김용민 PD님 지금 아, 이게 살이 찐 게 아니라 방탄조끼를 두르고 있다는 소리 있습니다. 예. 야, 니 이건 안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 혹시 나올까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무슨 뭐 빤스를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했다 평화나무가 뭐 그런 사람들의 평판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을 풀어주면은 추종자들이 난리가 난다니까. 아, 추종자들이 지금 이 빤스 때문에 우리 목사님 위대하신 분이다 이러면서 방역 거부하고 회방하고 이런다니까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 빤스도 결국에는 이 법 아래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몰리니까 더 극단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예. 철저하게 관련 법규를 최대한 적용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목사님이 이 개과천선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회적 격리만이 사회적 격리만이 이 목사님을 뭐 우리 사회에서부터 완전히 없애는 암적인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을 최대한 적용해야 돼요. 최대한.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아유, 이게 하지 맙시다. 정말 빤스가 응징 당해야 되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KIS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KIS, 코리안 이슬람 스테이트인가 뭐였지? 아... 뭐 하여간 이슬람 무장 단체 한국 버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빤스도 이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신호를 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빤스가 밖에서 활동하고 평화나무가 막 빤스한테 막 들이받고 싸우면은 후원자는 늘겠지. 그럼 뭐해? 그게 중요한 건가?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체의 그 어떤 명운과 안녕과 유지와 존속이 중요하지 않아. 아니 뭐 하다가 뭐 저기 아니 평화나무가 다뤄야 될 빌런이 뭐 빤스 하나입니까? 네, 하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빤스가 최강 빌런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야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서 법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공동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실하기 때문에. 아,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왜 우리 또 평화나무가 왜 이러게 하겠어요? 그 지금 뭐 나와바리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일 나요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빤스 구속을 위해서 여러분 뜻을 좀 모아주시고 오늘 또 저희 평화나무가 이제 곧 보도 자료가 나갈 텐데 한번 했습니다. 빤스가 그 평화나무가 무슨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단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빤스가 올 1월 말에 자유한국당을 비난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곧 망할 당이니까 그 자기가 만드는 당 기독 자유당 그 당 밀어달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했고 오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용민이가 대단하십니다. 자유한국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 당 당원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제 뭐 그 당 없어졌어요. 네. 국민의 힘으로. 예. 그 하여튼 뭐 관련한 보도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2의 목표는 이 땅의 완연한 평화, 목사, 교회가 더 이상, 한국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열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 진심과 충정을 믿어주십시오. 아니, 뭐 우리가 뭐 이 세상 뭐 오래 살아 뭐 합니까? 그리고 평화나무가 망하는 건요, 딴 거 없어요. 현장을 등지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글만 쓰는 이렇게 남을 가르치기 바쁠 때는 평화나무는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나무가 문 닫는 날을 하루속히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는 거니까요. 아니 뭐 제 서설이 너무 길었는데 서설이 아니군요. 말설이 너무 길었는데 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알찼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흡족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고체. 고체로. 알겠습니다. 없으면은 양배추를 가져올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